딸이 집에 오면서 온 가족의 단란한 식사 준비가 한창. 이 집으로 오게 되면서 변화된 또 하나의 풍경이랍니다. 사실 그전에는 특별한 식사를 하려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정원에서의 가족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가족들. 여기에 직접 기른 이 부드러운 상추로 쌈도 싸드시고 집에서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국까지 더해지니 그 맛이 정말 금상첨화겠어요. 아니 여기 분위기에 띄어서 밥맛이 절로 나시겠어요? 네. 아파트 살 때는 꿈도 못 꿨었는데 여기 오니까 밥맛도 더 있는 것 같고 공기도 좋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매 계절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부러워요. 엄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덕분에 맨날 너무 좋아요. 저도 저 집 아들이 정말 폭포로 묻어납니다요. 폭포도 산세도 잠들 법한 깊은 밤. 여유 가득한 부부의 오붓한 시간이 또 하나의 사랑을 꽃피우는 듯하죠? 두 분 얼굴에서 정말 절로 행복이 샘솟으시네요. 그래, 아까 뭐가 나왔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요? 네. 어머. 토종 개구리에 이어 이번엔 정말 두꺼비가 있다고요? 얘, 너 정말 두꺼비 맞니? 두꺼비 야, 진짜 깨끗한데서만 사요. 네. 정말 두꺼비 맞는데요? 와, 대박. 두꺼비. 두꺼비의 깜짝 방문이 마냥 반가운 부부. 여러분은 지금 도심 정원을 제 발로 찾아온 떡두꺼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잘생겼다. 그런데 갑작스런 두꺼비의 방문인데 보고 계신 두 분은 물론이고 두꺼비도 서로 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 봐요.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또 오고요. 아, 같은 여성인 것 같아요? 네. 반갑다. 이렇게 작년으로부터 꾸준히 귀하게 맞이하는 두 분의 애정이 매년 이 복두꺼비를 집으로 초대하는 건 아닐까요? 저기 이렇게 두꺼비를 가까이 이렇게 손으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태어나서요? 예, 처음입니다. 아까 태어나서 처음인데 이렇게 올라오네. 떨어진다. 이제 가서 들어가 자야지. 집에 가라. 들어가자. 두꺼비 집으로 가야죠. 옳지. 아, 잠깐만요. 두꺼봐. 두꺼봐, 두꺼봐, 헌지 줄게. 내 집다. 잘 자라. 안녕. 내일 만나. 자연의 손님에게도 집을 나눠준 부부. 그 자연을 닮은 소박한 마음이 포근히 잠든 집. 참 아름다운 밤이네요. 내 손이 안 식죠? 건강을 되찾아준 곳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 들어오면. 아버님. 사랑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집보다 더한 곳이 없잖아요. 도심을 떠날 수 없어 대신 자연을 집으로 불러들인 부부. 이 포근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연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고 있네요. 푸른 바다에 에워싸여 있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 원기 회복 만점. 맛의 강자가 돌아왔다. 남자들한테 특히 좋은 겁니다. 균형 바닥이 있나 없나니까 다 나가도. 고추까지도 잘근잘근 씹어먹는 날카로운 이빨. 못생겨도 맛은 좋다. 매끈하게 잘 빠진 튼튼한 몸매의 소유자. 탱글탱글한테 시원한 육수의 샤브샤브, 통으로 즐기는 구이까지. 지금이 아니면 놓치는 맛의 결정타. 덤으로 몸보신 효과까지. 됐다고. 정말 맛있어요. 최고 맛있어요. 최고. 대장어 좋죠. 기운 펄펄, 힘이 불끈 나는 영양 만점, 맛도 만점인 여수의 귀한 맛을 탐해본다. 귀한 맛을 찾기 위해 도착한 곳 여수. 그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데. 바다 건너 도착한 곳.
여수의 경호동에 위치한 대경도인데요.